멀리 동향에 장을 맡고 있는 17학번 유정입니다. 저희 동향은 2015년 1학기부터 시작한 무서 깊은 동아리이고요. 지금 6학기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향의 의미는 같은 동의 방향에 있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와 동남의 향기를 쫓다라는 의미의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 독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들어진 동아리인데 이번 해부터는 아세안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독서도 같이 하고 아세안에 대한 공부도 하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진 동아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의 주요 활동으로는 월 3회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지정도서 활동과 자유도서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8학년도 1학기에는 현대 동남아의 이해라는 책을 지정도서로 선정을 하였고 저희 2018학년도 2학기에는 포스트 차이나 아세안을 가다라는 책을 지정도서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정도서를 선정을 해서 이 책을 읽고 저희 동아리 구원들이 각자 문제를 내서 동향배 온라인 독서 퀴즈 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한 해의 활동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같이 구입했던 도서를 도서관에 기증을 하는 그런 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독서 활동뿐만이 아니라 다 저희 구원들이 같이 모여서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영화를 같이 보는 동향 영화제 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향 소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